마스크 때문에 숨쉬기 힘들어요.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가 많이 힘든 경우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줄 때문에 귀도 아프고 안경에 습기도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도 마스크를 쓴 채로 계속 활동을 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특히나 KF94 같은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호흡곤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평소 운동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로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호흡은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의식적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통 이런 호흡곤란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조금만 지나면 대부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런 호흡곤란이 오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폐의 문제나 부정맥이나 심부전 같은 심장의 문제가 있으면 마스크로 인해 숨쉬기가 매우 힘들 수 있어요. 폐나 심장의 문제인 경우 호흡곤란과 함께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두근거림이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나거나 흉통이나 흉부 불편감 등의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른 증상 없이 호흡곤란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원래 특별한 질병이 없으신 분들 중에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벼운 일상생활을 할 때도 과하게 숨이 차거나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곤란이 오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거나 답답해서 당장 마스크를 내리고 숨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기침, 두근거림, 흉부 불편감 등의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폐나 심장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로 인해 질병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혹시나 밖에서 숨쉬기 힘들면 사람이 없는 공간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